질럿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질럿에 있는 본체 조종 본체 스위치를 먼저 켭니다. 그러면은 깜빡깜빡하고 자, 이 상태에서 질럿을 수평 상태로 놓으셔야 되는데 빨간 불 들어오는 데가 뒤입니다. 뒤쪽이 나를 바라보게끔 이렇게 수평 상태에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종기 전원을 켭니다. 자, 조종기 전원이 켜지면 얘가 깜빡깜빡하죠. 이 상태에서 왼쪽 스틱을 제일 위로 한번 올리고 예, 조종기에서 삑 소리 나면은 다시 제일 밑으로 내립니다. 자, 또 삑 소리가 났죠. 그리고 나면은 불이 이제 깜빡거리지 않고 가만히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시동을 걸면 시동이 걸리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모드 2입니다. 모드 2 상태에서는 왼쪽 스틱을 위로 올리면은 모터가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왼쪽 스틱을 위로 올려도 모터가 안 돌아갑니다. 테이크 오프 버튼을 눌러도 네. 테이크 오프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륙을 하고 자, 날고 있을 때 다시 한번 테이크 오프 버튼을 누르면 랜딩을 합니다. 자, 일단 이게 기본적인 그 모드 2에서의 조종 방법이고 다시 모드 1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모드 1으로 바꾸시려면 기체 전원 끄시고 조종기 전원 끄시고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기체 전원을 켜고 조종기 전원을 켜시고 자, 다시 왼쪽 스틱 위로 한번 올리고 그리고 밑으로 한번 내립니다. 자, 이러면 일단 바인딩은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륙을 시키거나 시동을 걸지 마시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플립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고 있습니다. 자, 조종기에서 삑 소리가 나면은 이제 모드 1으로 된 겁니다. 모드 1 상태에서는 오른쪽 스틱을 위로 올리면 이제 기체가 회전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위로 올린다고 이제 모터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테이크 오프 버튼을 누르면 이륙을 하고 그래서 위로 올리면 상승, 밑으로 내리면 하강. 자, 이게 이제 모드 1으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랜드 버튼을 누르면 착륙을 합니다. 자, 지상에 있는 상태에서 자동 이륙 버튼을 안 쓰고 그냥 모터를 돌리게 하려면 지금은 이 스로틀을 올려도 모터가 안 돌아갑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모터를 돌리려면은 양쪽 스틱을 둘 다 가운데 밑으로 모아주면은 시동이 걸립니다. 왼쪽 스틱은 오른쪽 하방으로, 오른쪽 스틱은 왼쪽 하강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시동 거는 것도 이렇게 하고 시동을 끄는 것도 이렇게 합니다. 자, 만약에 공중에 날고 있다거나 이렇게 프로펠러가 돌고 있는데 급하게 이 모터를 긴급하게 꺼야 됐다 그럴 때는 여기 스톱 버튼 누르면 모터가 긴급하게 바로 꺼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터를 켜려면 모아서 모터를 켜고 그리고 위로 올리면 기체가 상승을 하는 거고요, 내리면 하강하는 거고, 자, 자동 이륙을 하려면 테이크 오프를 누르면 자동 이륙을 하는 겁니다. 테이크 오프 한 번 더 누르면 자동으로 착륙을 하는 겁니다. 자, 비행이 다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기체 쪽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끄고 그리고 조종기의 전원 스위치도 끄시고 그리고 기체에 있는 배터리도 반드시 빼놓으셔야 됩니다. 스위치를 껐다고 배터리를 안 빼놓으면 배터리가 과방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배터리 잭도 반드시 빼가지고 보관하셔야 됩니다. 오케이.